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드디어 챕터 3 시즌 4 트레일러와 배틀패스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3시에 점검이 들어갔는데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챕터 3 시즌 4의 새 소식이라고 하면서 패치 노트가 미리 올라왔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스플래시를 사용하면은 그 목재, 석재, 벽돌, 금속 이런 거 상관없이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추가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크롬 스플래시를 발밑에 던지면 자신의 몸을 크롬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트레일러를 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일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막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능력인데, 이동속도 증가, 낙하피해 면역, 공중 돌진 기능 같은 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단일 구조물에 돌진하면 대상이 크로마되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벽을 뚫을 수 있나 보네요.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패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하는 사람들은 좀 까다롭겠네요. 저 같은 경우. 생추어리 근처 세럴트 생텀에 올라가 명예로운 육각형 토대 탑 위에 우뚝 서세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섬 지역은 공중으로 대피했습니다. 콘도 캐니언이 대표적이죠. 콘도 캐니언 쪽에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클라우디 콘도스라고 명명되어 있고, 이발사기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역 아이템 같은 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새로 나온 무기입니다. 에버크롬 산탄총과 에버크롬 점사소총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크롬 상자에서 두 가지 무기를 크롬 상자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줄수록 등급이 상승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얻고 나서 적들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고급에서 신화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무기들인데요, 프라임 산탄총은 남아 있게 되었고 레버 액션이 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 기관단총이 돌아오고요, 호응기 장착 기관단총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 돌격소총 이것도 새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이색무기는 3개가 남아있네요. 붐저격소총? 이게 폭발저격소총 말하는 거겠죠? 번역이 살짝 잘못됐네요. 그리고 부기폭탄과 충격파 수류탄은 살아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격무기의 피해량과 치명타 배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단한 발로 누군가를 대기실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적혀있네요. 저격총 한 발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에게 매우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저격총으로 이제 헤드샷을 맞추면 한 발의 적을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돌아왔네요. 열쇠를 얻어 전리품이 가득한 금고를 여세요. 낮은 보안 금고는 키한 개로, 높은 보안 금고는 키두 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고가 들어왔고, 이제 내집 마련 캡슐 대신에 휴대용 벙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 배틀 패스,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더 있네요. 시즌 배틀 패스 스킨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킨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슬라이드 킥을 날려서 뒤로 밀려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됐네요. 이거는 또 들어가서 얼마나 넉백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쟁전 창고, 반딧불병과 충격파 수류탄은 경쟁전 모드에서 추가되지 않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규제라고 경쟁전 우위를 제공하는 제한된 기기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게임 경고가 뜰수 있다고, 최악의 경우 이용 정지가 된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네요, 이번 새 시즌과 관련해서는. 네, 패치노트 읽는 거는 이상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다들 새 시즌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 시즌 때 봬요. 안녕!